안녕하세요. 무제 10대 고수의 A게임 TV입니다. 자,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이템 획득을 위해 가지고 높은 지역에다가 갖다 놓고 로그아웃을 했었거든요. 네, 휴식 보상으로 받았고요. 추석 보상 이거는 왜 빨리 안 고쳐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7일차 이후부터는 이게 추석 보상이 좀 고장이 나 있습니다. 자, 월간 출석 네 보상 받았고요. 자, 현재 605레벨입니다. 와, 600레벨 네 완료했고요. 7막 1장을 진입을 해야 되네요. 주요 임무로. 지금 6막 27장이니까 오늘 7막 1장 한번 도전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랭킹을, 랭킹이 궁금할 거예요. 랭킹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무신 760 루나 미르님. 와, 760레벨. 와, 2위는 푸푸님이네요. 무항 747레벨. 야, 다들 700레벨이 다 넘으셨네요. 저랑 100레벨이나 차이 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더 많이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무 모두 받기, 1일 업무도 클릭해서 1일 업무 모두 받기, 광고 받기. 그리고 인사 같은 것도 해야 되죠? 사망했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아이템 획득을 위해서 제일 높은 지역에다 갖다 놨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막 유림 605레벨 아래 여기 맵을 눌리면요, 맵에 여기서 갈 수 있게 돼 있고 해당 맵에서 어떤 아이템이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27장이 있기 때문에 27장으로 가서 28장을 도전하겠습니다. 자, 도전하려면은 지금 몬스터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그냥은 불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치형 게임이라고 다 같은 방치형 게임이 아니에요. 무제 10대 고수는 이렇게 이제 스테이지를 밀려면은 컨트롤을 좀 해서 몸몰이. 이거 정말 제가 정말 옛날에 수년 전에 온라인 게임 할 때 썼던 이 몸몰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몸몰이를 잘해줘야 됩니다. 어휴, 몰리면 안 돼요. 어휴, 너무 몰려가지고 제가 체력이 좀 깎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몹을 조금 몰아주고 그 다음에 때려주고. 어우, 체력이 너무 많이 단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맞으면 안 돼. 한두 마리 잡으면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권으로 키웠습니다. 이게 창도 있고 검도 있고 도도 있고 다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아, 남자는 주먹이지 하고 권으로 했다가 사냥이 안 돼가지고 형님들이 추천해주는 예 창으로 바꿔가지고 다 이렇게 사냥을 하다 보니까 전체 공격도 잘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고수님들이 이렇게 사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방치형 게임에서 지금 이 컨트롤이 웬 말이냐, 뭐 이렇게 복잡하냐 했더니 이게 이제 스테이지를 밀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번에 여러 마리씩 범위 공격을 해가지고 잡아야지 체력 자체가 일단 안 되기 때문에요. 와, 체력이 너무 딸린다. 네, 체력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니까요. 오, 이러다가는 죽겠다. 예, 이렇게 조금 밀어놨다가 체력도 조금 채워야 되는 것도 있고요. 체력 채우는 시간이 그러니까 몬스터 모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체력 너무 많이 딸린다. 그래도 이 체력이 몬스터 모으는 시간이 되면은 이게 다 찹니다. 이런 식으로 두 마리 이런 애들 따로 잡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또 세 마리 어디 갔어? 여기 또 있네. 오우, 최대한 안 맞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컨트롤은 참 못합니다. 제가 예, 참고 제 컨트롤은 참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카트라이더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맛 잡으면은 되겠네요. 네, 저 일단 보스 정도까지만 나오게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모아서 뱅글뱅글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하다 보면 애들이 모입니다. 이때 공격 한번 때려주고요. 네, 이렇게 또 공격. 네, 이렇게 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공격. 이거는 일반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아이템을 획득할 때 이제 종료시킬 때 최대한 높은 지역에서 종료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두 마리로 안 되나?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스테이지를 밀어놓고 그 스테이지 나온다 보스 나온다. 자, 지금 현재 보스가 어디 있는지 이제 보스 찾으러 가야 됩니다. 여기 없고요. 보스가 바로 나올 때가 있고요. 보스가 또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 처박혔는지 안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요. 그때는 조금 찾아 헤매야 됩니다.
보스 찾기는 쉽습니다. 덩치가 일단 크기 때문에. 근데 보스 찾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가다가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두들기 맞으면 안 되니까. 보스 찾았다. 보스 여기 나타났네요. 네, 보스 이런 식으로. 보스 1대1은 좀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잡몹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머리 좀 쳐박고 있어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몬스터를 떨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보스만 이제 골라내는 방법인데요. 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으니까 형님들 몬스터가 너무 많을 때는 최대한 보스를 멀리까지 데리고 와서 졸개들을 다 떼내고 보스를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끝. 약방 가가지고 약 좀 업그레이드해야 했습니다. 체력 회복도 조금 연속 강화해서. 네, 지금 여기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갑니다. 체력 회복약 요걸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제 레벨에 맞는 데까지 회복이 이제 됐다. 607레벨 이상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회복 배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예, 청호까지라든지 여기 있는 홍호까지가 필요한데요. 그거는 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상점에서 일반 상점에서 매일 이거 감사 인사 패키지 받고요. 보석 상점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홍호까지 청호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사기도 그래요. 비싸요 이게. 예, 많이 비싸기 때문에 함부로 사면 안 되지만 일단은 네, 최대한 이렇게 좀 구매를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 자, 약방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게 클릭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 왼쪽에 있는 걸 터치를 해가지고 네, 연속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강화 확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실패도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갈 때 저 같은 경우는 5개씩 성공되기 때문에요. 어우 실패. 어우 성공. 네, 성공. 이제 6개씩 들어가네요. 이거 왜 이렇게 실패를 많이 하는 거야? 성공 확률 50%인데 실패 확률이 너무 높네요. 예, 외공 회복도 이 정도 했고요. 내공도 했는데 이거는 딱히 필요, 이 정도 하니까 별로 필요성을 저는 아직까지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은 회복 영단이 있는데요. 영단도 여기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 청룡 자소단하고 정룡 자소단이 있어요. 요게 이제 외공 증가 배율 기능인데 여기 보면은 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개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제가 청룡 자소단 같은 경우 많이 안 올렸어요. 네, 여기 청룡 자소단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30개 들어가네요. 와, 30개. 또 31개. 외공 증가, 외공이 이제 이걸 사용하면 증가가 되고요. 여기는 외공 배율 증가, 배율이 증가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다 보면 이런 데서 다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빠져나가지고 조금 더, 네, 아유 여기도 죽겠네. 6막 25장. 그러니까 방치를 해두면은 점차 떨어지고 있어요. 점차 아래로. 재료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필요할 때는 제가 이런 데 가가지고 사냥을 이제 온라인으로 돌리고요. 그 다음 오프라인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프라인 때는, 아, 또 죽었네. 오프라인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오프라인을 시켜놓으면은 아이템 획득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딜레이가 너무 큽니다.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제가 이제 가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들어가면은 아이템들이 자동 정렬하면은 아이템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나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낮은 것들. 예. 이게, 요거는 얘가 더 높네. 이해가 더 높으니까 이걸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더 높네요. 명중이 떨어지고 공격속도 내력방어, 예, 외력방어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래도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걸로 일단 교체를 해놓을게요. 제작 쪽에 들어가서 제작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면요. 현재 지금 제가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제작을 다 했습니다. 요거 제작할 수 있나? 천산혈맥이 필요한데요. 천산혈맥이 지금 제가 아마 나온 데서 없을 거예요. 저런 재료들 하나하나 구하는 게 전부 이 맵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여기서 맨 밑에서 보면 제작에 보면 철정 방어구, 철정 무기, 천연화수, 천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 재료가 안 나오네요. 그렇다고 다음 거에서는 또 볼 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이것도
내가 갈 순 없지만 좀 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저게 나오는지 유저들이 좀 정보를 보는데 좀 편리하게 조금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레벨 성장 패스 모두 받고 다음 단계 네 모두 받고 다음 단계 네 모두 받고요. 이런 데서 예, 재화들을 좀 획득을 해야죠. 다이아몬드를 모두 획득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획득을 해서 획득한 것들로 또 뽑기도 하고 네 무공도 뽑아야 되는데 사실 무림비구에서 22,000 다이아로 뭐 뽑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점에서 사야 되는 것들만 예 제가 이런 것들 예 소고에서 조금 뭐라도 획득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용쟁전 해야 되는 협동전 늘 하셔야 되고 비무전 생사결 그리고 던전에 들어가서 던전에서 해야 되는 무릉산 마천루계고 선녀공 선녀공도 파티더라고요. 자동 진행 눌러서 함께할 협객들을 찾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협객들 이게 모으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이 게임들 협동해서 플레이하는 컨텐츠가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시간 풀로 틀어놓고 하는 그런 일반 RPG 게임 그 방치형 게임이랑 다르게 무제 10대 고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제가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또 상단에 가장 높은 지역에다 놔두놓고 휴대폰을 켜놓으실 필요 없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는 무협 게임이고 스피드감 있게 뭐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랄까 계속 패치도 되고 있고 업데이트도 되면서 꾸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게임TV였고요. 오늘 무제 10대 고수 플레이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